백두산 화산 폭발 그 천년의 비밀을 찾아가는 길. 천지로부터 60km 떨어진 곳. 또 하나의 화산 분화의 흔적을 만난다. 화쇄류 퇴적층이다. 화쇄류란 화산이 폭발할 때 융암과 기존의 암석이 부서지면서 화산 가스와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한다. 화산 폭발 시 이 뜨거운 물질이 시속 130km 이상으로 주변을 덮쳐 퇴적층을 만들었다. 윤 교수의 발길이 머문 곳은 백두산 화산 화구에서 서쪽 측벽 쪽이다. 네, 계곡 절벽에서 나타난 천년 전에 분화한 조면암질 화쇄류 퇴적층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백두산 북파쪽은 숲이 우거진 산림지대. 화쇄류 퇴적층이 만든 대협곡들이 많다. 부성림 계곡을 비롯해 금강대협곡, 흑석화 계곡이 대표적인 대협곡이다. 당시 산림을 뒤덮은 화산 폭발의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불덩이 같은 분출물들은 산을 초토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은 숲의 생명을 앗아갔다. 나무 둥치들이 매몰되어 수추로 변해버린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탄화목들이 그 증거다. 뜨거운 화쇄류, 즉 온도가 700도에서 500도씨 정도 되는 고온의 화쇄류가 측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진, 넘어진 나무 둥치들이 화산재, 그다음 부석과 함께 매몰되어서 탄화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 과학자들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맨 마지막 껍질 있는 부분의 연대가 946년으로 나왔습니다.